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격리 운용되는 생활치료센터. 식사를 비롯해 의약품과 각종 생활용품을 환자에게 배달하는 비대면 배송 업무는 의료진이 담당하기엔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키스트가 주관으로 개발한 지능형 물품 이송 및 배달 로봇 시스템 딜리버디는 실내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로봇으로서 비대면으로 지정된 장소에 물품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물품을 배달합니다. 딜리버디는 비대면 물품 배송 서비스를 위한 이동 조작형 로봇 플랫폼으로 환경 변경 없이 로봇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마커리스 자율주행 기술, 선반에서 다양한 크기와 무게, 특성을 지닌 물품을 꺼내 목표 지점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개발된 모듈형 로봇 팔과 엔드 이펙터를 이용한 물품 언로딩 기술, 물품을 내려놓을 장소를 인식하고 배달 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각 시스템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원격 관제 기술은 여러 로봇의 최적 배달 경로를 찾고 엘리베이터 연동 제어를 통해 로봇의 층간 이동을 지원하는 등 배송 작업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딜리버디는 한 번에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물품들을 여러 개 싣고 출발해 스스로 엘리베이터에 타고 내리며 자동문도 자유롭게 통과합니다. 또한 생수 같은 무겁거나 큰 물품은 고하중 배송 로봇 딜리버디 H가 담당합니다. 다수의 딜리버디는 다중 배송 스케줄링을 통해 각 층에 내려 목적지로 이동한 뒤 지정된 장소에 물품을 내려놓고 모든 배송을 마친 뒤에는 원래 자리로 복귀합니다. 병원을 넘어 아파트, 회사, 제조, 물류 공장까지 지능형 물품 이송 및 배달 로봇 시스템 딜리버디는 일상생활은 물론 다양한 업무, 산업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며 업무의 효율성은 극대화될 것입니다.